네, 첫 코부터 카운트를 해서 네 개를 뜰게요. 지금 한개뜬 거예요. 셋, 네 개. 뜨고, 네, 첫 코에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리에 풍덩 찔러서 네, 한 길긴뜨기 12개를 뜰게요. 지금 사슬 3개 뜬 게, 한 길긴뜨기 한 개를 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구멍에 풍덩 찔러서, 한 길긴뜨기를 뜹니다. 그래서 지금 3개를 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총 12개를 뜰게요. 4개. 12개를 뜨고요. 첫 코에 기둥 사슬 3코 뜬 네, 그곳에 찔러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구멍으로 코와 코 사이로 이렇게 빼뜨기를 한번 옮겨가 주세요. 이제 여기 코와 코 사이에 뜰 겁니다. 뜨는 위치가 코와 코 사이예요. 원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코씩을 뜰게요. 옆에 코와 코 사이에 두 개를 뜹니다. 이거는 그냥 코와 코 사이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뜨면 되는 거라서 예, 제가 빨리 뜰게요. 빨리 두 코씩을 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을 바꿀게요. 지금 여기 없으니까 실을 바꿀 때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사슬 뜬 말고 뜬거 말고 그 다음 코 찔러서 그리고 여기서 빼서 그런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실을 바꿔볼게요. 이번에도 이제 찌르는 위치는 코와 코 사이가 될 거예요. 여기다 찌르지 않고 코와 코 사이에다 찔러서 뜹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시면 돼요. 둘, 셋. 그런데 이번에는 코와 코 사이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고 사이에 사슬 한 코를 넣어줄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슬 세 개는 한길긴뜨기 한 코라고 보고 코 사이에 들어가는 사슬 한 코를 하나 더 떠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늬와 무늬 사이, 그러니까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풍덩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사슬 하나 뜨고 다시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한 개. 계속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모티브는 확실히 배색을 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이제 시접실이 많이 남아서 그 짜투리실을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귀찮기는 한데 확실히 모티브는 배색이 들어가는 게 예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멀티컬러로 되어 있는 실 있잖아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실. 그런 거로 뜨던가. 금세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마지막에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거에다 해야 되죠. 하나, 둘, 세 번째. 그러면 사슬 하나는, 이제 그, 코와 코 사이에 넣는, 사슬 코니까, 빼뜨기를 하고, 이번에도 여기 코와 코 사이에 찌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옮겨갑니다. 이거 배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배색을 하셔도 돼요. 이걸 둘, 셋. 하고 한길긴뜨기 하나. 그러니까 사슬 한코뜬 부분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떠주세요. 매 코마다 두 개씩을 뜹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드는 원형 모티브는 매번 코수를 늘려줘야 되고요. 사각 모티브는 모서리 부분만 코를 늘려주면 되고요. 제가 여기 사슬 하나에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컵받침을 하려고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센치가 돼야 컵받침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레이스 뜨기를 해도 뭐 얼마 안 되니까 지금 8cm? 지름이 한 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두 바퀴 정도? 그래야 이제 좀 쓸만한 물건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두코 떴잖아요. 요 사이에 한번더 무늬를 넣을게요. 세개 뜨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러면 한길긴뜨기 두 개를 뜬 거예요. 여기 사이에 사슬 하나 넣을게요. 그리고 다시 두개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두 개, 사슬 하나. 두개 건너가서. 한길긴뜨기. 뜨기 두 개, 사슬 하나. 저는 지금 이거를 색깔을 두 가지를 섞었어요. 이렇게 좀 가는 실, 좀 흐린 색하고 진한 색, 그레이 계열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한길긴뜨기 두 개. 이런 식으로 떠서 또한 바퀴 돌아올게요. 한 바퀴 돌아왔고요. 사슬 하나 뜨고 여기에 이제 빼뜨기로 연결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길긴뜨기를 돌아갈게요. 빼뜨기 하나 하고 옆에 무늬 사이로 옮겨가 주세요. 빼뜨기로. 그 다음에 셋. 한길긴뜨기를 여기 구멍에 3개씩을 뜰게요. 매 사슬 한코눈그 부분마다
한국인뜨기를 3개씩을 뜹니다. 이렇게 떠서 돌아올게요.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레이스로 한 바퀴를 돌릴게요. 이렇게 항상 밝은 색으로만 뜨다가 이렇게 약간 모노톤으로 떠도 예, 예쁜 것 같네요. 이제 테두리는 조금 이제 밝은 색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색이 다운이 된 것보다는 이렇게 한 색깔 하나 정도는 밝은 색으로 뜰게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찔러서 한길긴뜨기 7개를 떠주세요. 계속 코에다 찌르지 않고, 여기, 코와 코 사이에 찔러서 뜹니다. 7개. 7개를 뜨고, 코와 코 사이에 짧은뜨기. 다시. 한 번이면 더 뜨고 한번 봐볼게요. 어쨌든 떴을 때 무늬가 예뻐야 되니까. 예쁜 것 같으니까 한 바퀴 맞아 떠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한 바퀴를 떠왔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여기 짧은뜨기 한거 말고 그 다음 코에 찔러서 빼주세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제가 이거 무늬를 뜨기 전에 이거 개수를 세봤더니 24개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레이스 테두리를 두르기 전에 이 무늬 수하고 맞아야 이렇게 무늬가 남거나 모자르지 않고 딱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 무늬의, 예, 기본 무늬 수는 몇 개냐면, 여기 짧은뜨기 들어가는 부분 하나, 그리고 여기 문 7개, 한길긴뜨기 7개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해서 2개인 거예요. 이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구멍이 한 세트로 보면 2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테두리가 24개니까 2의 배수가 되죠. 예. 그래서 이 무늬를 떴을 경우에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를 미리 이제 알고 뜨면 좋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뜨고 이게 지금 저는 7개를 잡았는데 만약에 이제 모르고 5개나 6개를 뜨면 이 서클이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펴지지가 않고 좀 오그라드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한길긴뜨기 개수를 좀 늘려서 떠주시면 되는 거예요.